1956년 다트머스 회의, 존 메카시라는 남자가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인간사에 큰 변화를 일으킬 혁신을 규정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What is that? 여러분 중에도 아직 AI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0년 하나TV와 함께 알아볼 주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중요한 축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을 좌우할 키워드, 바로 AI입니다. 존 메카시가 처음 AI를 언급한 후 AI는 우리 삶 가까이로 빠르게 스며들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집안 가전을 컨트롤하는 AI 스피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전제품에도 AI가 탑재되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선 AI가 이용자 취향을 분석해 콘텐츠를 제안해주고, 쇼핑몰에서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AI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목적지를 설정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고, AI 챗봇이 내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가 하면 의료 AI는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AI는 산업의 틀도 바꾸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을 제어하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식, 펀드, 자산운용 등의 세밀한 투자 전략을 세워줍니다. 농산물 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색해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정밀 농업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 주체들과 융합하며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AI. 위키백과에선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의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단순하게 정의하지만, 지금의 AI는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다이내믹한 양상을 보이며 진화 중인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AI, 그리고 AI, 마지막으로 AI.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AI 전문 업체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 이렇게 다들 AI에 주목하는 걸까요? AI 하면 흔히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로봇을 떠올립니다. 인간처럼 대화하고 행동하는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인간을 모방하는 로봇에겐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뇌와 감각기관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해내는 자극인지와 반응활동이 AI에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스피드로 처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를 해낸 인공지능은 역으로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에서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다시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직감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가 매순간 쏟아지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컴퓨터 전산 처리 장치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AI 기술은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활자 인쇄, 증기기관, 컴퓨터보다 더 거대한 변화를 AI가 불러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AI의 힘을 통해 우리는 인간만이 가지는 감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시스템 ICT 부문은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AI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하나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적용 가능한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는데요. AI와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그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나TV와 하나시스템 ICT 부문 AI 사업 담당이 여러분께 AI의 모든 것 A to Z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